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요. 네. 인물사주 풀이 시간인데요. 네. 사주 제공하겠습니다. 네. 구설수를 아주 달고 사네, 이 친구는. 이 친구는 금수저야, 금수저. 부모 복이 있네요.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, 덕이 있어.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덕이 있냐면은 이제 재물 쪽으로. 부모님이 재물이 많은가 봐. 그래서 이 친구가 타향살이도 한 걸로 보이고 부모 덕에. 그러니까 뭐 유학을 갔던지, 뭘 그래서 외국 공부를 좀 했을 거예요. 부모가 그러니까 가진 재산이 좀 많아 보여. 그래서 부모가 죽어도 먹고 사는데 지장 없겠네. 하여튼 그 정도로 그런 부는 있네요. 하여튼 많은 유산을 물려받는 친구로 보여요.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건 그거고, 이 친구는 건강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겠네요. 이 친구가 건강이 조금 안 좋아. 내가 봤을 적에 비뇨기 쪽하고 여성질환 쪽, 그런 쪽하고 그리고 우울증, 불면증 뭐 이런 것도 있어 보여. 이 친구가. 그리고 대장이랑 호흡기 쪽, 이쪽이 많이 안 좋아 보여. 다른 거 다 제쳐두고 건강관리부터 신경 써야 되겠다, 이 친구는. 하여튼 그렇게 보이고, 그리고 이 친구는 쓸데없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쓸데없는 생각이 좀 많아 보이고, 고집도 세고 외골수야, 이 친구는. 그리고 잔소리가 굉장히 심한 편이에요. 이 친구가 이렇게 짜짜짜짜짜짜 이걸 많이 하는 것 같아. 그걸 많이 하는 것 같고, 또 이렇게 잔소리만 심한 게 아니라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가르치려고 막 이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자신감 뭐 이런 게 넘치는 친구겠죠. 하여튼 그런 친구로 보여지네.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외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고, 그리고 또, 이 친구는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, 이성 문제를 굉장히 주의를 해야 돼요. 왜 그러냐면은, 성욕이 좀 강해.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, 좀 그런 게 좀 강한 친구야. 그래서, 분명히 이성 문제가, 일어날 거예요. 결혼을 했을 때도. 그러니까 이 친구는 특별히 이성 문제를 좀 주의를 좀 해야 되는 걸로 보여져요. 그러고 이 친구는 전문직으로 살아야 되는 친구거든. 전문직으로 그러니까 전문직을 가지고 있어야 돼. 그리고 이렇게 예술성도 가지고는 있어요, 이 친구가. 예술성도 가지고 있는 친구라서 뭐 인물 테스트니까는 뭐 정치인 쪽은 아니야, 이분이. 그 연예인이겠지. 연예인 지망생이나 뭐 연예인을 하고 있거나 뭐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, 일단 구설수가 일단 보여. 그러면은 지금 연예인 활동을 하고 있겠지. 구설수가 있는 거 보니까 뭐 연습생이나 뭐 준비생이나 이런 사람이 뭐 구설수를 탈 리는 없으니까. 하여튼 구설수가 계속 따라다니네, 이 친구는. 하여튼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예술적인 그런 기질은 분명히 가지고 있으나 그쪽으로 크게 빛을 발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.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경쟁자와 그리고
구설수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. 한편으로는 조금 불쌍하네. 좀 말년쯤 돼서야 좀 잠잠해지고 조용해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 굉장히 젊은 친구잖아요. 젊은 친구인데 말년까지는 아직도 한참 남았거든. 그러니까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가는 걸로 보여져요.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연예인이라면 연예인으로 활동하기가 조금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고 보여져요. 그러고 또 이분이 좀 다소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야. 자기중심적으로 보여지고, 그러니까 너무 부유하게 이렇게 부족한 거 없이 큰 것 때문에 뭐 그런 게 좀 있겠죠. 그래서 이렇게 다소 이렇게 본인 중심적이야. 그리고 베푸는 거에 좀 인색해 보여요.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베푸는 것도 이렇게 많이 베풀고 사람들한테 덕을 쌓고 그러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인색해 보여. 그리고 또 이 친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,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이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이렇게 이러면은 막 이렇게 막 표출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또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아. 담아도. 그러니까 막 우라병, 화병, 뭐 이런 거 있지. 그걸 넘어서 우울증에, 공황장애 막 이런 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친구예요. 그래서 이 친구는 몸수 건강도 챙겨야 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챙겨야 되는 친구로 보여져요. 하여튼 그렇게 돼 보이고, 그리고 하여튼 이 친구는 글쎄 뭐 이렇게 크게 딱히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아요. 이렇게 솔직히. 근데 좀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깝기는 한데 어쨌든 이렇게 연예인이라면 그쪽으로도 이렇게 크게 성장을 못하는 친구로 보여. 너무 많은 걸림돌들이 있어요. 이 친구 앞에. 그 걸림돌이 작은 걸림돌이 아닌 걸로 보여져. 큰 걸림돌이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헤쳐나가기가 조금 힘든 모양새야.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는 조금 이 친구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. 지금 현재도 뭔가 구설수가 있을 거야. 그렇게 느껴져요. 누구예요, 이 친구? 이분은요. 배우 조혜정 씨입니다. 네, 배우 조재영 따님 되시는 분이고. 네, 앞으로의 미래는 조금 어떻게 될지. 앞으로의 미래?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아요. 내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, 뭐 아버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런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구설수가 있었잖아요. 그래서 뭐 활동을 접었잖아, 아버지는. 그래도 아버지의 그런 이름만큼은 날려야 되는데 못 날려. 너무 걸림돌이 커요. 아버지 부분도 그렇고. 그러니까 그런 걸림돌이 조금 너무 크네요, 이분은. 그래서 큰 배우로 성장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은 친구로 보여지네요. 말년이나 돼야지 조금 잠잠해지는 걸 보여. 이 친구 지금 아직 나이가 어린데 말년 되려면 아직도 멀었단 말이야. 그러면은 뭐 한참이지 뭐. 말년이 50대 줄 정도를 말년이라고 하는데 뭐 그때 가가지고 뭐 배우 활동 해봤자 뭐 할 거야. 뭐 아버지 뭐 아까 전에 보니까는 뭐 내가 조재현 씨가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데. 모아놓은 재산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. 그러니까 뭐 아버지 뭐 재산으로 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뭐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. 하여튼 이 친구는 구설수 끊기지 않을 거예요. 못 견딜 거야. 괜히 이렇게 저기 뭐야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본인도 고집이거든. 뭐 고집이라면 고집이고
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만, 근데 상황이 조금 그런 상황에서 방송 출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무리수를 두는 거 아닌가 싶으네. 그냥 조용히 그냥 자숙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낫지 않을까. 괜히 구설수 올라가지고 본인 마음 상처 받고 그러면은 정신적인 건강도 진짜 노출되기가 쉬운 분인데 괜히 그런 걸로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네. 젊은 친구인데 뭔가 다른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네요. 그래 보여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